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문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에이, 비, 씨의 합은 짝수 이고요. A 땡땡 B 땡땡 C 땡땡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이거 우선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해라. 뽑기만 해라.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라고요? 뽑기만 해라. 예를 들면 1, 2, 3, 4, 5, 6 주사위 있는데 세 번 던진대요, 주사위를. 주사위를 세 번 던진대. 이 순서가 이루도록 A, B, C를 나오게 하겠대. 그럼 뭐예요? 6컨비네이션 뭐라고 하면 돼요? 3 이러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 중에서 중보로 인해서 몇 개 뽑으면 돼요? 세 개 뽑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3, 3, 1 이렇게 뽑혔으면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요. 맞죠? 그래갖고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즉 순서가 뭐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5까지, 총 1부터 15까지 몇 개 있습니까? 15개가 있어요. 15개에서 등호가 있는 상태니까 15H3이 답이었을 거예요. 그냥 풀었으면. 얘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조건이 붙었어요. 세수가 뭐라고요? 세수의 합이 짝수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수의 합이 뭐라고 붙었어요? 짝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 B, C가 있는데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다들 이렇게 적어놨더만 짝짝짝이라고 짝짝짝 이렇게 적어놨더만 또 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홀, 짝 짝 안 되네 홀, 홀, 짝 이렇게 있겠네 홀, 혹은 홀 짝, 홀, 혹은 짝, 홀, 홀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아, 이게 끝이죠. 그러면 우선 짝짝짝부터 할게요. 짝수 중에서 세 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부터 하겠습니다. 짝수는요. 2, 4, 6, 8, 10, 12, 14 이렇게 1, 2, 3, 4, 5, 6, 7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으로 이용해서 뽑으면 됩니까? 3개를 중복으로 이용해서 뽑잖아요. 그럼 얘는 더해서 1 뺀 9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할 거고요. 9, 8, 7 여기에 3, 2, 1 이래가지고 3, 3, 2, 4 해가지고 몇이에요? 12 곱하기 7은 몇입니까? 7은 7, 7이 14 84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2, 2를 뽑았으면은 그냥 여기에 2, 2,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뭐 14, 뭐 12, 뭐 14 이렇게 뽑았으면은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냥 12, 14, 14가 A, B,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뽑기만 해라. 뭐 하기만 해라? 뽑기만 해라. 이제 이쪽이 살짝 어려운 건데 이거는 홀수 중에서 몇 개 뽑고 홀수 중에서 몇 개 뽑고 1, 3, 5, 7, 9, 11, 13, 15 이거 홀수잖아요. 홀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냐면 중복으로 인해서 두 개 뽑으면 되네요. 곱하기, 게임 끝난 거 아니니까 짝수 중에서 2, 4, 14까지 여기서 일곱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한 개 뽑으면 되죠. 아니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봐봐요. 홀수 중에서 두 개 뽑으면은요. 뭐 예를 들면 3하고 5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짝수에서 하나 뽑혔어요. 2가 뽑혔다고 하세요.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어쨌든 이거 더하면 짝수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 홀수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지가 알아서 찾아간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A는 2고요. B는 3이고요. C는 5라고 찾아간다니까 뽑아놓기만 하면 너네가. 다시 한번 뽑아보세요. 여기서 두 개 뽑아. 뭘 뽑아볼까? 뭐 1, 1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서 뽑아. 14가 뽑혔어요. 아 그러면 알아서 찾아간다니까. 제일 작은 애는 1이 될 거고 제일 그 다음 건 1이 될 거고 그 다음 건 14에 이렇게 순서별 지대가 알아서 간다고.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그냥 홀수 중에서 두 개 뽑고요, 짝수 중에서 한 개 뽑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된다고요. 그래갖고 얘를 이쁘장하게 계산하면 9 컨비네이션 몇입니까? 2 곱하기, 얘는 그냥 7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습니까? 9, 4, 36 곱하기 7, 1은 7, 이러니까 7, 6, 42. 1의 자리가 6인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보면은요, 자, 1, 2, 파이를요, n등분 했대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시요, 1, 2, 파이, 360도를 n등분 했대요. 360도를 n등분 해가지고 n개의 점을 찍었대요. 1, 2, 3, 5 이렇게 찍었겠죠, 그쵸? 이런 점을 찍었대요. 그러면 여기 이 한각의 크기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2, 파이를요, n등분 했으니까 n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띠리리리링 이런데요, 마름모가 되도록. 뭐라고요? 마름모가. 이 각을 2등분했어요. 이 각을 2등분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각은 n분의 파이로 바뀌겠네. n분의 파이. 요놈의 각은 n분의 파이가 될 건데 그 점이 되도록 m을 잡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n개 있을 텐데 그걸 다 더한 걸 sn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 합이 sn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n제곱 곱하기 sn 값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여러분 이거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n분의 파이 나왔고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근데 마름모의 넓이 구할 줄은 우선 알아야 되거든. 뭐의 넓이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가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데, 마름모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4변의 길이가 같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로 뭐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고 이 길이고요, 요 길이가 요 길이고 요 길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대각선끼리의 곱. 뭐라고요? 대각선끼리의 곱. 대각선의 곱, 대각선의 곱 자체가 큰 파란색 사각형 넓이니까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으니까 뭐만 하면 주면 돼? 2분의 1 하면은 이게 마름모의 넓이예요. 그쵸?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끝 이렇게 돼요. 수직이 등분 아니에요? 수직이다 이렇게 돼요. 알았죠? 둘이 무슨 관계라고요? 수직 관계 있어요. 이거는 다 되는 거 맞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보여야지. 이게 수직이구나. 그림이 이상한데요? 맞아.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내가 너무 대충 그린 거를 반성하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A1, 아 A2네요. A2, A1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됐지? 대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직이라고요.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마름모의 넓이, 예, 예, 아이고 망했다. 미안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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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넓이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지?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데, 이 한 변의 길이 몇이야? 이거 좀 도와주세요. 몇이라고 돼? 2야, 1이야? 1 아니면 2일 것 같은데? 1! 1이에요. 아니, 우리 눈에 이런 거 보이잖아. 얘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요, n분의 파이예요. 계속 해나? 계속 할게요.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길이, 이 길이. 그러면 얘는 그냥 코사인이 아니네? 사인 뭐예요? n분의 파이예요. 여기까지 콜?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마름모 구하려면. 두 개. 그래갖고 대각선 하나는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네요. 하나 구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망의. 와, 이 대각선이 문제네. 왜? 아유, 이것도 이거 뭐야? 이 대각선이 아니고 이 대각선이 문제가 아니었어. 진짜 미안해요. 이 대각선이 문제예요. 그죠? 근데 내가 모르고 말해버렸어 지금 답을. 약간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다음에 몇 배 하면 될까? 두 배 하면 돼요. 다시요. 이 대각선만 구하면 되는데 이 대각선을 구하기 위해선 요거를 구하면 이만큼 길이 1에서
이만큼 빠지면 되거든. 이거, 이거, 이거. 그죠? 그러면은 대각선 2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구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하면 1에서 빼기 요따만큼 길인데 이거 너네가 말해주세요. 뭐야? 1 코사인 n분의 파이 이거잖아요. 이게 몇 개 있음? 두 개 있음. 두 번째 대각선 구했네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파이. 스톱. 여기까지 했죠. 문제 이해됐어요? 대각선 마른 모의 넓이는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알고 있다면 난 이 마른 모 구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을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1 사인 세트 하면 이 길이 나오고 1 코사인 세트 하면 이따만큼의 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각선의 길이를 구했네. 그죠? 그래갖고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한 개의 넓이야. 마른 모 한 개의 넓이야.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n분의 뭐라고 쓰면 돼? 파이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체 몇 등분 했으니까? 띠리리리링 n등분 했으니까 마른 모 몇 개 등장하세요? n개 등장하십니다.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네. 이게 sn입니다. 좀만 이쁘게 정리 좀 할게요. sn은 수학 약분될 거고요. 이 앞으로 뛰쳐나가면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파이에 여기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문제에서 n제곱을 곱해달라고 했네요. 어?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n제곱을 곱해달라고 됐어요.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n제곱. 그럼 여기다 n제곱만 곱하면 되네? 여기다 n제곱만 곱하면 되네? n세제곱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0으로 가요?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이거 조심스럽게 뭘로 바꿔야 돼요? 삼각함수의 극하니까 각을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낸다는 기본이잖아. 각을 0으로 보내라. 각을 0으로 보내라. 각 0으로 보내라니까? 그럼 n분의 1을 뭘로 취하네? x로 치환하세요. 그럼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x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갖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나 치환한 거 그대로 씁니다. 자 이제 한다.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치환했으니까 이거는 x 파이 파이 x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더 보기 쉽게 파이 x 괜찮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파이 x 이렇게 쓸 거고요. 얘 n 세제곱인데 품으로 내려가 x 세제곱 이거잖아요. 그냥 뭐 끝이죠. 그래갖고 이거 x 세제곱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넌 여기로 와. 여기 x 하나 가고 여기 x 두 개가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끌잖아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거 극한값 몇이에요? 2 곱하기 몇이야? 이거 말해봐. 파이 곱하기 와 이거 어렵다. 이거 못 말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뭐예요? 2분의 1 파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2분의 1 파이 제곱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곱하고 위아래 이렇게 계산하고 척척 해갖고 하면 나와요. 알았죠? 1 마이너스 코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별 x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게 좋다고 했어요. 2분의 1 별님의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어이구 뭐야 아이고 별 x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았죠? 이거 알아? 반지름이가 2인 9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쓱싹 쓱 오. 문제 읽기 싫게 생겼어요. 9가 이렇게 지나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B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리고 할게요 같이. 자 A, B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여기 A, B 직선 여기 B 그리고 여기 A라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갔대요. 그쵸? 그리고 직선 M이 서로 다른 두 점 뭐야 M이 또 지나간대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대. M이 뚫고 지나가가지고 여기 P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Q라고 한대요. 뭐 문제 이렇게 지금 대충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까요? 삼각형 APQ, 삼각형 APQ, 삼각형 APQ 얘 있죠? 얘. 내가 그린 이 이상한 삼각형 있죠? 얘는 어머?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2루트 3이고요. 완전 나 속였어. 그림이 2루트 3, 2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는 2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AB는 2루트 2 다 표시하는 중우선 2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ABQ, 각 ABQ는 90도니까 각 ABQ
EQ는 90도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귀찮아도 읽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ABP와 평면 ABQ, APQ가 이루는 가게 크기. 그럼 끝이에요. APQ, 노란색 평면과 따라왔습니까? 됐죠? 그리고 APB. APB. APB 뭐야? APB. 여기 비슷해. 이거. 얘. 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여라는 겁니다. 노란색과 핑크색이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하면 답입니다.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문제는? 문제는 여기까지 깔끔하게 됐죠? 됐죠? 이런 걸 무슨 가게 크기라고 합니까? 이. 면. 각. 자니? 다들? 이면 가게 크기라고요. 그죠? 이면 가게 크기라고 해가지고 1단계 무조건 뭘 이용해본다? 정의를 이용해본다. 2단계 정사형. 아직 안 배워서 그럽니까? 3단계 뭐야? 성분화. 성분화 좌표 좌표 좌표. 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의를 이용한 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평면과 어떤 평면이 만나면은 항상 교선을 만들게 마련이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교선을 만들게 마련이고, 여기에 수직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그때 교선끼리 이루는 각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야, 됐지? 교선을 찾는다가 1단계. 근데 그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정사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 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정사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안 좋아. 그림 너무 대충 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 이걸로 할게요. 이 이루는 각을 이 넓이를 구해. 거기에 S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만 또로록 또로록 떨어진 요 넓이. 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욕을 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좌표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구니까 좌표로 잡기도 생각보다 쉽다 안 쉽다? 어렵습니다. 좌표로 잡기 좋은 애들 뭐 직육면체, 정사면체 이런 애들은 좌표로 잡아서 할 수 있다고. 그나마. 얘는 좀 좌표로 잡기도 좀 껄끄러운 편이야.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1단계 뭐냐면은요. 정의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교선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교선이 어디 있습니까? AP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괜찮은 거 맞죠? 잠깐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정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이게 P야. P. 그다음에 이게 Q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선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무슨 이하부터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이렇게 했거든. 교선을 찾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AP의 B가 여기 정도에 있어요. B가 이 정도에 구해.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아유, 색깔을 바꿔버렸다. 이게 노란색이고 핑크색이 여기가 B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죠?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가지고 이 점이 여 안쪽으로 떨어질지 이 바깥쪽으로 떨어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림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른다고. 비가 어디에 떨어질지. 됐죠? 그 나의 의도는 지금 어머 정삼각형 너무 좋아 이렇게 돼가지고요.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 흰색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온 거 맞습니까? 완벽하게 여기에 탁 이렇게 된다고. 수직 이등 이렇게 고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 없어. 이제 이거 올리는 얘가 이 올리는 얘가 B로만 꽂히면 세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B로만 꽂히면 세상 행복한데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2 루트 2죠. 이게 B로 꽂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얘는 2등분 됐으니까 B로 꽂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길이도 2 루트 2면 되거든. 그래갖고 얘를 2 루트 2여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막 찾아야 돼요. 알았지? 그래갖고 이게 2 루트 2인 걸 보이면은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면 이렇게 긋고 얘랑 얘가 이루는 각 이루면 답이야. 됐죠? 근데 그거 과정을 하다 보면은 2루트 2가 아닌 걸 알게 돼. 나중에 좀 보긴 할 거거든요. 2루트 2가 아니야. 그래갖고 아 짜증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희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정사형밖에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면 돼요. 이게 2루트 2가 안 나와요. 알았죠? 안 나와. 거기에 이제 시간을 꽤 뺏기긴 하겠죠. 그죠? 사람이라면. 나는 뺏겼어요. 실제로. 알았죠? 여기에 짜증 이러고 탁 실패한 겁니다. 이제 뭘로 가야 돼?
정사형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로 가야 되겠다? 정사형. 근데 생각해봐, 이거 지금 정사형으로 갈 건데 얘가 9를 못 털어준 거야. 그럼 이럴 거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실패하니까 다시 이 9를 왜 줬을까? 그럼 9의 중심을 찾으려고 해야 하거든. 9의 중심을 찾으려고 해야 하거든. 9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 2회부터 잘 하려고 해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면을 치고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에 정삼각형 여러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정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정삼, 뭐야 이상하다.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 정삼각형의 딱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겠죠. 어차피 내접원, 외접원, 무게중심 싹 다 일치해 정삼각형은. 그지? 무게중심 여기잖아. 그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일치한다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계속 중심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 치고 간 원의 중심이지 구의 중심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납득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얘가 구의 중심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요. 지금 이거의 중심, 노란색 정삼각형의 중심이 구의 중심일까를 약간의 생각은 해야 돼. 구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가 있고요. 뭐 여기로 A로 하고자 A라고 있고요. P가 있고요. Q가 있어가지고 이 정삼각형의 중심이 이 구의 중심인가가 궁금한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 길이는 2는 아닐 거다. 반지름이 2짜리 문인데 1은 2가 아닐 거야. 이게 2니까. 끌지? 근데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잖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라는 높이 공식에 의하여 얘는 a를 여기다 툭 넣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와? 3이 나와요. 근데 무게중심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해? 2대 1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딱 이거 여기가 1이거든. 그래갖고 이 정삼각형의 중심이 아, 이 구의 중심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돼요? 되죠, 되죠. 지금 됐죠. 다시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했는데 3인데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면서 외심이면서 내심인데 이게 2대 1인데 어머 이게 하필이면 딱 2가 9의 반지름이니까 2로 먹혀 들어가는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길이를 싹 다 구해볼게요. 그림을 다시 이거 좀 낙서됐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A 지금 뭐예요? P 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됐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길이는 2루트 3, 2루트 3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중심 무슨 중심? 무게 중심이 반지름 2, 반지름 2, 반지름 2 이렇게 갖고 9의 중심이에요. 얘가 뭐의 중심이라고요? 9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이해만 하세요. 우선 B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네. 2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2루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준 사실이 뭐냐면 직각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 각이 몇이라는 걸 알아요? 직각이라는 걸 알아요. 됐지?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어머?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4, 3, 12에서 8을 빼주면 4니까 얘 길이는 몇이 돼요? 2라는 것도 알고 있네요. BQ의 길이는 몇이다?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납득함, 못 납득함? 납득은 하셨죠? 지금 나 이제 1단계 얘 실패해서 정의로 실패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사형으로 게임을 끝내야지. 그 목표는 뭐냐면은요, 이 넓이 구할 거고요. 핑크색 떨어지는 게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구하고 싶다고. 이 비점은 과연 노란색 평면 위에 어디로 떨어질까? 바깥쪽으로 떨어질까? 이 위로 떨어질까? 이 안쪽으로 떨어질까만 구해가지고 떨어진 거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코사인 세타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요. 됐죠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옆에서 봐봐. 핑크색을 옆에서 봐봐. 그럼 옆에서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고요. 여기가 2루트 2고요. 여기가 2라고 돼 있고 내가 여기 흰색 2루트 3이라고 돼 있는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A고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Q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탁 보는 순간 우리 눈엔 어머 여기에도 원이 그려지네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과다 보니까 너무 가혹하죠? 이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빗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도 이 뭐야 루트 3일 거고요. 이 길이도 루트 3일 거예요. 이 길이도 루트 3일 겁니다.
왜냐면 이게 2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하여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몇이라고요? 루트 3. 이것도 몇이라고요? 루트 3. 이것도 몇이라고요? 루트 3. 여기는 이 옆면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 밑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잘 들어요. 정삼각형이니까 루트 3, 루트 3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므로 여기에 이런 선을 하나 그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고 그쵸?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뭘까? 2야. 9의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 무조건 쓰면 안 되지. 2야. 9의 반지름이니까. 이거니까. 이거니까. 미쳤잖아요. 맞아. 이거잖아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괜찮아요? 그쵸? 근데 1, 2, 루트 3. 전공리 사랑하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직각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된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9, 이 노란색 평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뭐냐면 A, B, Q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줄까?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B가 여기 이 정도에 위치한 거야. 우리도 낙서를 해볼까 우리? 저번에도 낙서했던 것 같은 옛날에도. 책에 낙서하긴 싫으니까. 네. 심심하니까 낙서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좋았어요. 얘가 노란색 평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A.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되잖아. 여긴 당연히 직각일 거고. 이해 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B야 떨어져 하면 정상시키면 B 정상되면 어디로 떨어지겠어? 여기 2선분 위로 이렇게 또로로 여기 떨어지겠지. 그리고 얘가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어디 떨어지냐면은요 야호 이러면서 여기 툭 여기 떨어지는 미쳤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딘가에 맞죠? 지금 A, Q 위에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떨어진다고요. B'이 이렇게 됐죠?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고 이해돼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B'. 그러니까 이게 2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센터에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2루트 2고 이게 2잖아. 그러니까 여러 데 떨어진다고. 약간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전공이 사랑하지 않는 소공식이잖아요.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하면 노란색 길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란색 길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2고 곱하기는 뭐예요? 4루트 2죠 그죠? C자 쓴 거야. 그리고 노란색 X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그냥 듣고 잊으세요. 알았죠? 2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곱하면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2루트 6을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이 길이는 알았네. 이 길이 몇이에요?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냥 구해봤어요. 어쨌든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넓이로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로 정상 이거 괜히 구한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정사형 됐잖아요. 아이고 이제 살짝만 달아지죠. 이렇게 정사형 됐잖아요. 그죠? 여기 B'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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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밑바닥 넓이는요. 이 넓이는 이렇게. 즉, 이 넓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위에서 다시 보면은 2루트 3 이라고 되어 있는데 A, P, Q라고 되어 있는데 B'이 여기서 툭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B'이 될 거고 그쵸? B'이 될 거고 나는 지금 이 길이만 알면은 이 넓이가 정사형 된 넓이야. 누가? APQ가
APB가 여기로 틱 정사용된 넓이예요. 이 넓이. 콜? 이해 되시는 거 맞죠? 지금 조금 어려운데 괜찮아? 됐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에 이 노란색 길이만큼만 구하면 되니까 이 노란색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네?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두렵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거 괜히 구했어. 무거워서 떨어지면 팅, 팅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워서 떨어지면은 팔은 팅, 내가 구하고 싶은 Y 뿅 2루트 3이겠네요. 그죠? 그럼 Y는 2루트 3분의 8이에요. 얘는 2루트 3분의 8이니까 유리화 좀 해줘봐. 3분의 4루트 4 이렇게 그리, 3분의 3? 이렇게 그지 같아요? 이 길이래요. 그쵸? 근데 이따만큼은 3으로 통분하면은 3분의 6루트 3이네. 그죠? 몇 대 몇? 3대 2. 콜? 3분의 2 곱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2잖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인 4루트 3, 4분의 루트 3, A종 맞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넓이를 대입하면 4, 3, 12 하면 탁탁 하고 몇 나와요? 3루트 3이 큰 놈의 넓인데, 큰 정삼각형. 큰 정삼각형의 넓인데, 이거를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3분의 2만 곱해주면 돼요. 닮음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만 곱해주면 돼요? 3분의 2만 곱해지면 작은 정사용된 넓이가 나옵니다. 정사용된. 몇이에요, 넓이? 2루트 3, 이겁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정의로 끝냈어야지 좋지, 문제가. 아주 나빴어요. 교손을 너무 잘 보이게 해놔서 이게 나빴어. 짜증나. 이렇게 됐죠.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나의 목표 뭐만 잘 구하면 끝남? 이 삼각형만 잘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건 구했으니까? 그쵸? 정사형 되기 전 걸 구하려고 이제 갈게요. 정사형 되기 전 걸 구하려고 봤더니만 여긴 2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길이는 한 변의 길이니까 2루트 3이라고 이제 구해놨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된 거 맞죠? 그리고 요 길이도 혹시나 구해볼까요? 근데 이 길이는 B랑 P죠. BP, BP. BP의 길이니까, BP의 길이니까 어딨냐면은 B, P. 이 길이죠. 그죠? 근데 이거 정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잖아? 그럼 이 길이도 몇이야? 루트 3. 높이 몇이었죠? 3이었죠. 그럼 3이랑 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9에다가 3을 더하면 10인데 루트 씌우면 2루트 3. 이거 몇이라고요? 2루트 3. 그럼 이 길이 몇이라고 된 거예요? 2루트 3. 그래서 아까 전에 정의 안 됐던 거야. 이등변 삼각형 아니잖아. 꼭지점을 안 간다고 어쨌든 뭐 정의를 이용하려고. 2루트 3이에요. 괜찮은 거 맞죠? 됐죠? 그래갖고 원래 정사형 되기 전 것쯤 마지막으로 이제 데리고 올게요.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해가지고 정사형 되기 전 걸 데리고 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A, P, B, P 이렇게 돼 있는데 AP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돼 있고요. BP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내가 여기서 이거 구했고요. 얘기의 길이는 2루트 2라고 구해져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걸 전 국민이 또 싫어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수직 이등분 될 거고 여기가 루트 2니까 그쵸? 루트 2 이거니까 이거 높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4, 3, 12에서 2 뺀 몇이야? 10, 그러니까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사형 되기 전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맞니? 되기 전? 그러면 넓이 몇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10이라고 할 거고요. 쑥쑥 해가지고 루트 몇이 되겠습니까? 2루트 5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갖고 되기 전 거 2루트 5 코사인 세라 이면각의 크기는 된 놈 2루트 3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갖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루트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3이 돼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몇이야? 5분의 3인데 제곱하면 몇이에요? 5분의 3. 거기 60, 100 곱하면 몇이에요? 20 곱하기 3이니까 60 이렇게 푸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보면 0부터 시작해갖고 세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도까지 되어 있고요. 두 직선 LM이라고 되어 있고 LM 평행합니다. LM은 평행하다고 되어 있고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다. 그랬을 때 두 직선 LM은 곡선, Y는 루트 2-X제곱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갖고 X는 1까지다. 와 각각 만난다. 두 직선 L과 M 사이의 최대값을 거리의 최대값을 F세타라고 하자. 이거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29분보다 쉬워요. 빨리 갑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Y는 루트 2-X제곱을 못 구한다. 아, 못 그린다. 못 풀겠죠. 예. 근데 얘 좀만 공부했으면 많이 봤던 모습일걸요? 잠깐만 봐봐요. 루트가 꼴보기 싫어서 Y제곱은 양변을 제곱하면 2-X제곱 될 거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넘기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할 거냐면 2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 루트 2인 중심이 0,0인 1이에요. 맞지? 근데 루트의 특성상 항상 루트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지. 다시 2-X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지. 루트 쉬운 것도. 어머 근데 이것도 Y잖아. 그래갖고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선가 보긴 봤었을 거야. 원이긴 원인데 그거의 위쪽 부분만 탄생 인정하는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반원입니다. 반원. 반원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말이 빨랐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반원이에요. 이거 무슨 원? 반원. 그러니까 반원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반지름이 뭐라고요? 루트 2이고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거 중심 0,0인 이런 원이에요. 위쪽 자리 원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을 심심해서 대입을 해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요. 여기다 2 빼기 1이니까 루트 쉬었으니까 이거 1이네. 아 여기 1이에요. 됐죠? 그리고 1을 대입해봐도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와요. 높이가 1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림을 살려주삼. 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이 스마일이 아니고 삐짐. 삐짐 노래. 삐짐 그림이에요. 삐짐. 삐짐. 삐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삐짐 이렇게. 지워! 나머지. 너 날라가. 그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여기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두 직선 LM이 있대요. 맞죠? 그죠? 곡선 얘랑 만나야 된대. 근데 직선끼리의 최대값을 F세타라고 한대. 그지 가영아? 직선끼리의 최대값을 F세타라고 한대.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이거의 거리가 F세타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더 최대가 될 수 있냐는 거야. 어떤 기울기를 가졌을 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이 정도 갔을 때가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이렇게 삐진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급격했더라면은요. 급격했더라면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가졌더라면은 이렇게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보단 당연히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기울기가 급격한 기울기가 아니고 완만한 기울기였다면 예를 들면 이런 기울기였다면 여기 끝에 지난다고 해서 이 기울기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머? 이거랑 평행하게 접하는 얘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이 두 개만 딱 구분하면 이 문제는 푼 거라고요. 읽으면서 해석했었을 때. 평행한 두 직선이 이 삐진 모양의 그래프랑 만난대. 근데 그 거리의 최대값을 F세타라고 한대. 근데 세타는 변한대. 기울기는 0도부터 90도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림이. 기울기가 막 이렇게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접할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접할 때보다 커지면 양 사이드에서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고 접할 때보다 작으면은 뭐냐면 접할 때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죠? 첫 번째 경우 뭐라고요? 기울기가 클 때. 이거부터 쉬운 것부터 합시다. 기울기가 클 때. 우선 클 때라고 적을게요. 그게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1,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클 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선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은 여기가 세타니까 기울기를 뭐라고 할 거예요? 기울기 말해봐 빨리. 탄젠트?
세타라고 할 거니까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되게 쉽잖아요. y는 탄젠트 세타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직선을 구하면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안 나오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과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1과의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거리를 구하면 그게 f 세타예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너무 쉽잖아 얘는. 그 루트 분의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절대값. 제가 이거 내가 미쳤다고 풀어주는 거 아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를 x의 계수 제곱하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넘어가서 제곱하면 플러스 1이에요. 왜? 일반형으로 써야지. 그죠? 일반형이야 마이너스 y로 가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dF하면 마이너스 1dF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콜?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y인데 1dF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랑 사라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 탄젠트 센터인데 0부터 90도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 사라뜨리면서 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는 그냥 2 탄젠트 세타 콜? 됐죠? 2 탄젠트 세타고 얘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나면 뭘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한번 타면? 세카마타니까 얘는 세카마타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루트 C였잖아. 절대값 시크 제곱인데 양수니까 이거겠죠. 그죠? 근데 시컨트는 뭐의 역수예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1. 코코 약분 사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 사인 세타 기울기가 클 때. 두 번째 기울기가 뭐 할 때 할 거예요? 작을 때. 이게 30번이면 그냥 거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마일 삐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직선 아까 전에 구해놨네. 넌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더니만 일반형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인데 평행한 직선은 아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땡이라고요? 원이잖아. 이거 뭐의 일부야? 원의 일부잖아요. 그쵸? 원의 일부잖아. 근데 이거 기울기는 알아? 파란색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예요. 기울기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기울기가 m이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고1 때 배우는 2차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어.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y는 탄젠트 세타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2였나?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맞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y는 탄젠트 세타의 x 플러스만 가져와. 얘는 플러스고 여기 밑에 마이너스 있을 텐데 마이너스 날라갔을 거야. 그리고 플러스 이거 루트 2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요 시컨트의 제곱인데 그치?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거잖아요. 됐죠? 이 파란색 직선과 이 핑크색 직선 사이에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거리가 최대값이라고 할 거고 f 세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f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분의 절대값이라고 해가지고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쓸 건데 이거는 역시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냥 1, 1 어디요? 1,1 지나는 거. 아 1,1가 이거의 거리? 그걸로 해도 돼요. 뭐 좋아요. 다 좋아? 상수항의 차이로 해도 되고 그걸로 해도 되고. 그쵸? 뭔지 알죠? 직선과 직선 상수항의 차이인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고 상수항의 차이라고 하면 이건 루트 2 시컨트 세타하고 얘는 1이니까 이 둘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빼면 됩니다. 상수항의 차이. 이렇게.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아! 상수항 여기 이거 또 있다. 여기서 여기 빼면 빼기 1이고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루트 2 맞지?
맞네요. 이거 좀 나 맘대로 했는데 괜찮아?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해도 돼? 그죠? 1,1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봐봐. 대입하면 이거 나와. 그잖아요. 1대1 대입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모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나올 거 같은데? 그죠? 사주고 상수항의 차이 제대로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지는 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 뭐를 뺐습니까? 1을 뺐어?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좀만 계산 좀 해보자. 잠깐만. 그럼 얘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절대값 한다. 시컨트 세타에 분해. 얘 시컨트 세타. 얘 계산하면 루트 2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예요. 좀만 더 정리합니다. 얘 맞아. 얘 정리를 하면은요. 어떻게 될 거면 하트 쓰면 루트 2라고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하면은 코사인 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 이해함? 괜찮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슥슥슥슥 하면 왜 플러스? 사인 세타. 아우 아주 이뻐요. 적분하기 너무 좋아. 그러면 얘는 지금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쳐봤자 0.뭐뭐뭐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루트 2 더해버리면 양수. 양수면 어떻게 튀어나온다?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공간 없어. 여러분 이것만 적분해 주시면 답이에요. 그쵸? 맞죠? 괜찮은 거 맞지? 길 뿐이지 이거 여러분들 혼자 풀었으면 더 빠르다고 나보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고 돼 있어? 2분의 파이까지. F세타 D세타야. 그러니까 0부터 별림까지는 기울기가 작을 때 적었을 거고 더하기 별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기울기가 클 때 당연히 이거 쓰겠죠. 얘 써서 적분하면 답이라고요. 그럼 나 이제 뭐 찾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야? 별 찾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잖아요. 뭐 찾으면 게임 끝난다고요? 별. 그 별을 어떻게 찾는지가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인데 이 별을 찾아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나는 마이너스 1,1과 1,1이 있었을 때 딱 얘한테 접하는 그 순간이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냐 이렇게 작아지냐의 차이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인지 이 라인인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여기서의 접선의 차이 그죠? 여기서의 뭐라고요? 접선. 여기서의 접선.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뭐 하긴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야죠. 얘를 그냥 미분해도 돼. 얘 우리 할 거지 음함수 안 해도 되겠다. 미분할 수 있겠다. 미분해볼까? 그러면 y 프라임은 뭐라고 할 거야? 2루트 안에 거 분해 안에 거 미분 이런 거 인정함? 됐죠? 그래가지고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래갖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라고 쓸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2, 어머 이거 몇이야 기울기? 1이다. 헉, 이거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1이에요. 아니면 음함수의 미분법 해요. 양면 제곱해서 알아서. 됐죠? 그럼 1이라는 건 몇 도예요? 4분의 파이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1이라니까. 이게 몇이에요 이거? 4분의 파이. 이거 몇이에요? 4분의 몇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기울기가 작을 땐 여기.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여기 있어.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기울기가 클... 이 사인 세타. 아니야, 내가 일부러 이해하라고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얘를 하면은 적분하면 루트 2 뭐야? X.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라.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것만 잘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자, 또 적분합니다. 얘는 2의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지? 그리고 여기 뭐예요? 4분의 파이부터 뭐예요? 이거만 하면 되죠. 이제 진짜 이렇게 나 100점 맞나? 이러면서 하면 돼. 그래갖고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이거? 4분의 고마워. 루트 2파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S랑 세트랑 같이 있나요? 어디에? 4분의 파이 2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거 뭐예요? 저기는 루트 2 X잖아요. 어디? 어디에 X가 있어요? 쌤이 루트 2 X 루트 2 세타구나. 됐죠?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빼기 0 넣으면 0. 뭐 이상해? 루트 2 세타라고 써야 되지. 진짜 입 쓸데없는 데서 아주 이과중인병 정신을 진짜 매우 고맙습니다.
감동적으로 아주 진짜 내가 틀리기만 바랬던 것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고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여기 한다 이거 대입하면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리고 0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리고 이거 대입하면 2분의 루트인데 이거 곱하면 뭐예요? 빼기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쵸? 그래갖고 다 정 계산을 할까? 빨리 도와줘 나 틀릴 것 같아 마이너스 루트 2 사라져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질 거 됐죠 그죠? 4분의 루트 2 파이 플러스 1 4분의 루트 2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뭐야 답 이상한데? 맞아요 쌤 엄청 잘하셨어요 A는 1 B는 4분의 1 둘 더하면 4분의 5 20 곱하면? 맞아? 답이 그거예요 25 25인데? 25가 답인데?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